세월호 유가족 일부가 연루된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서 목격자로 보도되어 온 행인 한 명도 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대리기사를 유가족이 폭행했다는 점은 다툼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른바 2차 충돌에서 쌍방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에서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뉴스K가 보도해 온 대로 CCTV에서 행인의 폭행 의심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정말 유가족이 가격을 당한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누리당과 유가족 간에 벌어지는 청와대 쪽지 진실 공방도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세월호 사건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인하 PD, 네, 윤희납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된 유가족과 행인들의 대질 신문이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더군요. 경찰이 행인 가운데 한 명을 형사 입건을 했다던데요. 폭행 사실을 확인한 겁니까? 네, 어제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질 조사를 받은 행인 전모 씨가 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 씨가 가족대책위 김영기 전 수석 부위원장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김 씨가 넘어지면서 다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정 씨가 화면 오른쪽 장소에서 대리기사와 함께 있다가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화면에 파란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가족대책위 위원장이었던 김병건 씨고 그의 오른쪽 하얀 상의가 수석 부위원장이던 김영기 씨입니다. 잠시 뒤정 씨가 이곳에 합류했고 위치는 김영기 씨 바로 옆입니다. 이때 김 씨가 오른손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곧이어 정 씨도 오른손으로 주먹질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싸움을 말리려던 것이라며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씨측 변호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전 수석 부위원장은 정 씨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턱을 맞았다고 주장했는데 CCTV 화면을 보면 정 씨가 뒤쪽에 서 있어 이렇게 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설령 정 씨가 때렸다 해도 맞고 있는 친구들을 도우려 한 것이니 정당방위로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정 씨가 김전 수석 부위원장 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왼쪽에 있었던 것이라며 김전 수석 부위원장이 정 씨에게 왼쪽 턱을 맞고 넘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리기사와 행인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겠지만 유가족이 맞은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진도에서는 진도 실내체육관 사용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비워달라는 게 진도 군민들의 공식 입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세월호 참사 진도군 범군민 대책위 30여 명이 진도 실내체육관에 방문해 유가족들에게 진도 체육관을 비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진도 군민들은 체육관을 숙식 장소로 더 점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군민들의 입장이라며 임시 거처를 팽목항이나 진도 자연학습장으로 옮겨달라고 말했습니다. 대책위는 가족에게 벼랑 끝에 몰린 지역 경제를 살려 국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처를 옮겨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전달했습니다. 실종자 가족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상징적인 장소가 된 진도 체육관을 떠나면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더 머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적힌 쪽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경근 씨가 쪽지를 본 주체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이 아니라 가족대책위 임원진과 변호사라고 정정을 했고요. 김무성 대표는 쪽지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더군요. 이거 언제적 상황을 가지고 말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가족대책위 임원들이 지난달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사실은 양측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유가족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청와대라고 글자를 써서 보여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다음 주 초쯤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김 대표가 유가족 두 명과 변호사 한 명을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를 적어 보여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김 대표와의 면담에 동석했던 박주민 변호사는 김 대표가 청와대라는 글자를 써서 보여준 것은 사실이라며 김 대표가 고소하면 그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희나입니다.